이사장님 그러면 이번 총선 가장 큰 특징은 이것이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건 이제 180이죠. 아, 그놈의 180. 잠깐, 네. 180. 180인데 이게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집권 여당이 이렇게 자유로운 선거가 치러진 이래 네. 이 무슨 합종연횡을 통해서 통합을 통해서 옛날에 민자당이 뭐 200석 넘게 한 적은 있지만 선거를 통해서 180석을 만든 사례는 처음이거든요. 이거는 거의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는 전례 없었던 그런 선거 결과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예. 그러면 제가 본 글들 중에 어떤 것은 국민들은 퍼줄 수 있는 만큼 퍼주셨다. 여당에 예. 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만큼 실었고 모든 것을 다 어떤 분들은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도 거두시고 어떤 분들은 투표장에 지인들 데리고 가시고 예. 이렇게 퍼줄 수 있는 만큼 퍼줬다. 이제 여당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이런 예. 글도 저는 봤거든요. 예, 그게 저는 잘 하리라고 봐요. 우선 민주당이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속에서 치러진 선거인데 이제 선거의 승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네. 기대 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해찬 당대표의 이 선거 관리 능력, 지도력. 예, 지도력. 그것이 두 번째 결정적인 요인이어서 인재 영입, 영입 인재들 배치하고 인재 영입하고 영입 인재 배치하고 선거 지원하고 이게 마지막 한 며칠 동안에 당 지도부가 역할 분담해서 돌았던 지역들이 다 접전지였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겼거든요. 역시, 그러니까 이 예. 갖고 있는 당의 에너지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디에 쓸 것인가 이것까지 정말 치밀하게 선거를 준비하고 치렀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지금 질서정연하죠. 딱 이낙연 총리가 이제 선대위원장이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분위기를 잘 이제 이해찬 대표와 같이 내부에서 단속하는 중이고요. 일부 뭐 국가보안법 문제라든가 뭐 검찰개혁 문제라든가 나오지만 우선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쪽에 역량을 모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저는 잘 하리라고 봐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통합당하고 비교하면 정말 잡음이 없었죠. 예, 적었어요. 예. 예, 예. 자, 이제 포스트 총선으로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4.15 총선이 끝났지만 20대 국회가 여러분 임기가 남아 있어요.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 지도부 붕괴해가지고 지금 국회가 네. 소집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황교안 전 대표 이제 전 대표님은 뭘 수습을 하고 가셔야지 투표 개표하는데 갑자기 나 이제 사퇴하겠습니다. 이러고 뿅 이렇게 가시면 이거 아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훌륭하신 거지 수습할 능력이 없다는 거를 인정하신 거기 때문에 에?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잘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행위라고 봐야죠. 아니 지금 국회가 할 일이 많은데 야당이 대표가 안 계셔가지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밖에 뿅 가시면 이제 뭐 남은 건 누가 처리하는 겁니까? 지금 그 지도부에서 최고위원회 살아난 사람이 한 명 있죠 지금. 한 명 있는데 그따 맡길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네. 이제 그 김종인 씨를 찾아가서 비대위원장 해달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도 나오니까 미래한국당에서는 김종인 씨가 와서 다시 비대위원장 하면 자기들은 독자노선 가겠다고 그러고 교섭단체 만들어서 그러고 있는 형국에 지금 홍준표 당선자는 네. 지금 빈집 털러오는 분위기고 네. 근데 그 말씀이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보다 그 말씀을 언젠가 하실 거라고 네. 생각했지만 바로 이제 네. 뭐 대선 뭐 간다 쫙 얘기하셔가지고 뭐 DJ는 83석 가지고도 대통령 했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댓글에 네가 DJ냐 뭐 그런 것도 달리고 하던데요. 근데 너무 대놓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약간 겸양과 약간 누가 좀 모셔가면 이렇게 오시고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분은 되게 솔직한 분이고 직진인가요 그냥? 네, 그 우리가 이제 홍카레오도 했고 하지만 되게 우리가 겪어봤지만 그 가식이 없는 분이세요. 예, 아주 그 예, 앞뒤가 일치하는 분이고 예. 음흉하게 뭘 숨겨놓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여튼 빈집 털러 오시는 분위기고 네. 그랬는데 사실 그 김종인 씨를 다시 또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는 거는 어제 야구 시합 할 때 패전처리용으로 등판했던 그 9회 말 투아웃에 등판해서 아웃카운트 하나 잡는데 엄청나게 공 몇십 개 던졌던 그런 투수를 그 다음날 게임에 선발 투수로 지금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수층이 얇아가지고 바닥났어 투수진이. 아, 그렇군요. 예.
문제네요. 자, 4월 임시국회가 지난 뒤에는 21대 국회가 개원을 합니다. 예. 4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가 이제 국회의원 당선인 등록을 하고요. 4월 하순에 임시국회를 열고 5월 중에 각 정당이 원내대표단을 선출하고 그렇죠. 원구성 협상을 5월 중간에 합니다. 5월 중에 합니다. 이게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법사위원장 누가 하고 국회의장 뽑고 예, 의장 뽑고 예. 개원 조건이 뭐고 그렇게 하고서 5월 30일이 딱 되면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하고도 더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동안은 20대 국회가 추경 처리하고 남아있는 법안 처리하고 하실 일 충분히 하시고 5월 30일 토요일부터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데 근데 정당 이해관계가 지금 워낙 복잡하고 통합당도 지금 뭐 거의 뭐 비례위성 정당 비례위성당 그 2라운드? 그렇죠. 와,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보니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17석과 19석을 얻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또 있어요. 근데 사실 얘들은 합치기로 한 건데 합치려고 보니까 아깝잖아요. 아까운 게 아니고 뭐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말하자면 위성 시리즈 2로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자. 야, 이거 정말 묘수다. 예, 그럼 교섭단체가 여러 개가 있어. 공수처장을 추천할 때 야당에서 이제 추천위원 둘을 하게 돼 있고 그 둘이 반대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세 번째 교섭단체가 있으면 이제 똘똘 뭉쳐서 그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예, 근데 지금 더불어시민당을 교섭단체로 그냥 둔다는 거는 아니 그거는 이제 저것 때문에 그 2라운드라는 거 그래서 그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드니까 할 수 없이 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합쳐야 되는데 네. 안 합치고 지금 미래한국당이 별도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원구성 협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시민당도 못 참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당을 쪼개서 교섭단체를 만들 거면 근데 이게 지금 당선인 신분에서는 당적 변경이 안 될 거거든. 그래서 지금 복잡해요. 여러 가지 복잡한데 더불어시민당은 지금 영입할 수 있는 비교섭단체 저 당선자가 지역구는 이용호 의원 남원 전북 남원에 거기 한 명하고 열린당 세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 합치면 21명 되잖아요. 네. 여기 가능하고요. 네. 이제 미래한국당은 지금 야당 무소속 4명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네요. 홍준표 무소속. 대표는 뭐 그 모양 구겨지게시리 거기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 그럼 누구든 하나만 영입하면 교섭단체가 되잖아요. 예, 그러네요. 그 모의들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 좀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진짜 미래통합당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미래한국당이고 미래통합당이고 같은 당인데 그따위 짓 하지 말라고 이번 총선에서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받아놓고 저 따위 짓을 하면 그건 안 되죠. 예. 하여튼 지켜봅시다. 그거는. 네. 그런 코미디를 또 할지.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 사실 꿈꿨던 것은 국회에 뭐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그런 뭐 녹색당도 한 석을 얻고 뭐 정의당도 어느 정도 세를 더 늘려서 좀 더 견인하고 뭐 여러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갈 거다 했지만 양당 구도로 지금 현실은 끝이 났어요. 그러면 21대 국회에선 선거법. 선을 봐야죠. 예, 개정해야 되죠. 예, 그거는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도록. 민주당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네. 예, 그건 뭐 또 통합당이 또 반대할지 모르지만, 아 이번에 수도권에서 득표율 10%도 차이 안 나는데 104대 16으로 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제도가 자기들에게도 얼마나 불리한 거예요. 그럼 최소한 권역별 뭐 연동형이라도 하든가. 네. 뭔 수를 내야지. 이게 지금, 논평하기가 좀 그러네. 예. 이거는 뭐 당연히 손봐야죠. 할 말 하안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